아니 김하성,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잘못 던진 거 아닌가요? 김하성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아니,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틀린 건 우리들이었습니다. 멜빈 감독 표정 좀 보세요. 아무래도 김하성의 경이로운 플레이에 속아버린 건 우리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경이로운 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신이 내린 듯한 플레이로 경기장의 모두를 속여버린 것인데요. 현지 매체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의 하이라이트 장면, 그리고 미국 현지 반응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하성이 또 해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멀티히트 활약과 미친 수비 센스까지 그야말로 괴물 같은 선수네요. 왜 샌디에이고 홈팬들이 타석에 김하성이 들어설 때마다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지 알겠네요. 김하성의 야구는 감동이 있습니다. 미국 해설진들이 김하성 선수의 이날 플레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반전 장면을 만들어내며 경기장의 모두에게 엄청난 짜릿함을 선사한 것인데요. MLB에서 수많은 장면들을 봐왔던 미국 해설진들조차 속여버린 역대급 플레이였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한국 시간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페코파크에서 열린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2023 메이저리그 홈경기를 치렀는데요. 김하성 선수는 8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에 4타수 2안타라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날인 16일에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에서 멀티히트 활약을 펼쳤던 김하성 선수는 두 경기 연속 2안타 경기에 성공하며 시즌 타율을 2할 4푼 4리로 상승시켰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날 3회 말 선두타자로 첫 타석을 밟았습니다. 그는 상대 선발 셰인 맥클라나한을 상대로 볼카운트 1대1에서 3구째를 공략해 3루수 직선타로 물러났었는데요. 이어 5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선 김하성 선수는 3구째를 받아쳤으나 투수 앞 땅볼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하성 선수의 첫 안타는 팀이 1대6으로 뒤진 7회 말에 나왔습니다. 이사, 주저 없는 상황. 김하성 선수가 들어서자마자 4만여 홈관중석에서 비명과 같은 함성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모두들 하성킴을 연호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필드 위에 떴다 하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는 그이기 때문일까요? 경기장은 금세 그를 응원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늘 허슬 플레이를 펼치는 김하성 선수의 플레이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샌디에이고 홈팬들. 그리고 김하성 선수는 이날도 어김없이 그 기대에 부응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김하성은 템파베이에 바뀐 투수 잭 리틀을 상대해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시원한 중전 안타를 쳐낸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김하성 선수는 팀이 2대6으로 뒤진 9회 말 네 번째 타석을 맞이했습니다. 1사 1루 기회에서 김하성 선수는 숀 암스트롱을 상대했는데요. 풀카운트 접전 끝에 8구째를 공략해버리더니 우전 안타를 터뜨리며 멀티 히트 경기를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하성 선수. 수비에서는 그야말로 미친 센스를 발휘해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심지어 같은 팀의 멜빈 감독마저 머리를 감싸주기까지 하며 깜짝 놀랐는데요. 모두의 허를 찌른 역대급 수비 플레이였습니다. 4회 초 무사 1루 상황. 템파베이 1루 주자 랜디 아로자네라가 과감하게 2루 도루를 감행했습니다. 이를 본 샌디에이고 호수 게리 산체스가 힘차게 2루로 공을 뿌렸는데요. 송구는 상당히 정확했고 김하성 선수가 이를 받아 아로자레나를 자동 태그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이프 판정이 내려졌으나 대반전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비디오 판독 끝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며 아웃으로 번복됐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아로자레나가 슬라이딩하면서 베이스를 터치하려 했을 때 김하성 선수의 왼발을 터치한 것인데요. 결국 아로자레나는 김하성 선수의 왼발을 뚫지 못하며 그대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급한 상황, 아로자레나의 착각이었던 듯 싶은데요. 그렇다고 김하성 선수가 베이스를 스파이크로 막아버리는 비매너 플레이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로자레나는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채로 웃으며 더그아웃으로 향했는데요. 김하성 선수의 신속하고 정확한 태그가 돋보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페코 파크를 열광시킨 더욱 멋진 수비 센스는 바로 팀이 0대3으로 뒤진 5회 초에 터져나왔습니다. 무사 2루의 실점 위기 상황. 샌디에이고 선발 다르비슈를 상대로 얀디 디아즈가 2루 땅볼을 쳐냈는데요. 이때 공을 잡은 김하성 선수가 갑자기 몸을 틀더니 예상치도 못한 곳으로 공을 던져 모두를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1루가 아닌 3루 쪽으로 몸을 틀며 공을 던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1루로 던졌어야 했기에 미국 해설진들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도 못했는데요. 카메라에 포착된 관중들과 멜빈 감독의 표정 역시 명백한 김하성 선수의 실수라고 생각한 듯 깜짝 놀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1초 뒤 김하성 선수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기민하게 몸을 틀은 이유가 바로 3루로 뛰어가는 주자 호세 시리를 잡기 위한 과감한 송구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자칫 송구가 주자 시리의 몸에 맞을 경우 낭패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김하성 선수는 그마저도 예상한 듯 송구 방향까지 완벽했습니다. 3루수가 왼손으로 글러브를 뻗으며 호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던졌고 이를 잡은 3루수 매니 마차도가 시리를 태그 아웃시켰는데요. 김하성 선수의 선구안과 순간 판단력 그리고 정확한 송구 센스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해설진들은 이에 격한 반응을 보이며 역시 김하성이 틀릴 리가 없다. 깜짝 놀랐던 가슴은 진정됐지만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여준 김하성의 미친 수비 플레이에 가슴이 아까보다 더 뛴다. 저 상황에서 누가 3루로 공을 던질 생각을 했을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하성의 허를 찌르는 플레이에 멜빈 감독까지 놀란 게 보이냐. 진짜 MLB에서 김하성을 뚫을 선수는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서도 잠깐의 정적 이후 환호성이 터져나왔는데요. 모두를 열광시킨 김하성 선수의 수비 플레이는 당연히 이날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김하성 선수 이름 세 글자를 외치는 함성 소리와 함께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김하성 선수는 9회 초에도 월세의 2루 도루를 저지하는 태그 아웃을 선보이며 철벽 수비를 자랑했습니다. 한편 샌디에이고는 김하성 선수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연패를 면치 못했는데요. 미국 해설진들 역시 김하성이 세운 통곡의 벽도 샌디에이고의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김하성만은 빛나는 경기였다. 김하성의 경기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다. MLB에 이런 수비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가 단 하나라도 있었느냐. 라며 이번 경기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